화질 제조해 합시다. 네. 别 昨晚深的一下. 우리 生意吧没事. 而且你还打开了. 아니 정말 해도 괜찮잖아요. 근데 우리끼리 한국어 하는 거 이상해 되게. 아 그러네. 우리 한국어 안 해요. 성균은 안 맞아요. 저랑 준이는 제가 완전 그냥 성사하고 준이 형 아예 다 신경 안 쓰고 그래도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. 내가 한거 1도 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없어요. 사실 그때는 진짜 밥 먹으러 왔어? 그럼 앉아서 먹어. 앉아서 먹어. 없어 그러고. 와 진짜 형 눈 되게 크잖아. 진짜 나 앞에만 봐. 앞에만. 나 형은 앞에만 봐. 가금씨 좀 뒤로도 쳐다보고. 내가 세븐틴을 앞만 보고 달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. 아니 가금씨도 뒤로 좀 보고 추억도 다시 좀. 그래. 형 처신 안 보이네. 형은 앞만 보고. 어릴 때 제일 빛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. 어릴 때 부모님 반대더라도 그냥 혼자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왔어요. 몸 힘들면 사실 제가 어떻게도 버틸 수 있는데 혼자 멀리 있으니까 나를 챙겨준 사람도 없고 그냥 참아야 돼. 참아야 돼. 이게 네 선택이야. 이제를 생각하면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. 목을 가르지만 세븐틴 저한테는 청춘이죠. 제 청춘 정말 다 여기 있으니까 꿈을 향한 되게 뜨겁고 많은 감정 느끼고 사실 그렇게 느끼면 언젠간 다 청춘이잖아요. 세븐틴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감정 제일 세게 오니까 일단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한국어도 못 하시는데 우리 노래 다 가사까지 외워주시고 춤을 같이 다 즐겁게 추고 에너지 더 뭔가 분산하고 우리도 느끼고 뭔가 그게 에너지 뭔가 주고 바꾸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런 느낌이. 사랑 얼굴 그리려고 하는데 근데 막 순 가는 대로 순 가는 대로 하고 있어요. 제가 이 2019년 10월 29일 때부터 예 시작했었어요.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. 저를 생일 축하해준 사람. 감사하는 일이죠.
제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생일하는 것도. 아 저는 그냥 최근에 많이 힘들어요. 그냥 몸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내 감정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처음 느꼈어요. 그 당시에 있던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말도 못하니까 노고하네 하기도 그러니까 뭔가 그림 그루 그냥 뭔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뭔가 그런 그림이 그릴 때 생각이도 안 나요. 많이 그렸네. 근데 이런 거 팬들한테 뭐 보여주겠어. 뭔가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드는데 근데 보여주지는 못해. 왜냐면 걱정할까봐. 책을 읽는데 읽을 수가 없어. 읽으면 머리 터질 것 같아. 하나도 그 집중이 안 돼서 아 책을 좀 못 읽었어. 근데 그때 화보 찍을 때도 책 되게 열심히 읽으시던데. 언제지? 딱히 시간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읽어요. 원래 책 읽는 게 싫어했어요. 책 읽으면 피곤해져요.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도움이 많이 받더라고요.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사실 항상 자기의 감정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시간 혼자 있을 때 자기의 그 감정 조금만 더 느끼고 싶어서 뭔가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라는 거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요. 제이씨의 그 의상이 다른 멤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뭔가 마지막 앵커에서 의상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제 스타일 이렇게 꾸몄어요. 매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컨버스 신고 그리고 좀 키랑 색깔 비슷한 안경도 꼈어요. 네.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팬들한테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세븐틴 팀에서 어떤 거 해야 나를 더 보일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느 순간에서 패션을 눈에서 들어오는 거죠. 가면 갈수록 그 옷을 너무 관심도 많아지고 거울 봐도 오 자신감 좀 높아지고 낯 같아요. 정말 그런 자신감 붙으면 최근에 약간 이런 커트 좋아해요. 그래서 아까도 검은색 커트 입고 지금도 빨간색 커트 그리고 약간 좀 오버핏이 딱 어깨 이렇게 살고 이런 느낌이죠. 할 때 이거 입고 사진 찍었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. 이제 이런 거는 그냥 팔 제가 니엣이라서 그냥 하는 거고 여기도 그냥 갑자기 여기가 부고 그냥 여기도 그냥 시계로 제 니엣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크를 봐서 하는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모든 것들 다 좋아질 거야 라는 의미로 그냥 하고 저는 물감 뿌리는 게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렸을 때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려요. 진짜 스트레스 풀어요. 이렇게 할 때. 오 진짜 괜찮다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좋죠. 이렇게 갑자기 하고 싶은 것들 생기면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는 거죠.
사람 힘들 때 되게 이기적이 되더라고요.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 내 주변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에도 들었어요. 그런 생각하면서 또 반드시 뭔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. 힘들 때 옆에 사람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죠. 그런 생각도 많이 깨도는 것 같아요. 네. 기분 너무 좋았어요. 그냥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것도 너무 힐링되고 지나가는 아이 보면 너무 예쁘고 가족들이나 그렇게 화목한 그런 분위기 봤을 때도 저도 뭔가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사소한 행복들이 바쁘면서 느낄 수 없어요.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저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기차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에도 나와. 그날 굉장히 뭔가 힐링도 되고 사진도 찍고 그때의 그런 추억들이 또 담고 되게 평범한데 너무 저한테 특별했어요. 그날 제가 2019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. 근데 저는 잊혀지기 싫어요. 너무 저한테 수조한 감정들이니까 현대 모형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되더라도 이때 이 작품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감정 있었구나.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중이에요. 근데 아마 이제부터 저는 더 솔직하게 팬들한테 감정 표현할 거예요. 춤을든지 그림든지 노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팬분들 느끼는 대로 그대로 나인 것 같아요. 정한이 말하는 세븐틴에서의 정한은 이거 약간 어렵다.